자, 오늘 개인전 결승과 단체전 결승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경기들을 만나보기 전에 또 한눈에 또 정리할 수 있는, 한 이야기로 또 정리할 수 있는 또 김희주 아나운서가 또 리포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2년을 쉬고 돌아온 이 증평 인삼배 전국 장사 씨름 대회. 이번 대회 코로나19로 인해서 2년 동안 만나보지 못했는데 오랜만에 만나보게 된 만큼 어제부터 열린 이 경기들 선수들 아주 멋진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년을 쉬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숫자 2를 통해 이번 대회 주목해 볼 선수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우선 이번 대회를 통해서 전관왕에 도전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고등학교 2학년 이은수 선수입니다. 이은수 선수 앞선 세계 대회에서 모두 우승을 차지하면서 이번 대회까지 우승을 차지한다면 그 전관왕 기록 계속해서 도전을 할수 있게 되는 건데요. 오늘 경기를 통해 판가름이 나게 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의 우승을 경험한 강자들도 그 뒤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은 홍준호 선수와 강병우 선수, 그리고 설준석 선수인데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두 번의 우승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만큼 굉장한 강자들, 오늘 경기 이 모습도 아주 흥미진진할 것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경기는 개인전에 이어서 바로 단체전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체전에서는 작년 두 번의 우승을 경험한 송곳고등학교와 올해 두 번의 우승을 경험한 경남정보고등학교가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강자로 이미 이름을 떨치고 있는 경남정보고등학교, 그리고 새로운 다크호스가 된 송곳고등학교, 이두팀 간의 맞대결도 개인전에 이어서 이어지는 만큼 끝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2로 통해서 한번 이 경기들을 정리해 봤는데, 과연 이 선수들과 팀은 2를 넘어 3이라는 새로운 숫자를 써내려갈 수 있을지, 아니면 새로운 도전자가 1이라는 숫자를 새롭게 쓸수 있을지, 오늘 경기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야, 김희주 아나운서가 사실 올해 씨름장에 처음 나왔거든요. 네. 예, 정리가 아주 깔끔하죠. 네, 오늘의 키워드 2가 되겠네요. 아, 네. 이만한 리포팅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정리가 참잘돼 있고 이제 요소 요소마다 저희가 또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예, 또 관중들도 그렇고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 이번 대회 결승전. 일단은 이 개인전은 이제 체급별로 이제 7체급이 준비가 돼 있죠, 결승전은. 네, 그렇죠. 이제 70kg 이하부터 시작을 해서 장사급인 135kg 이하까지 7체급의 선수들이 개인전 결승전을 이제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경장급 70kg 이하급의 결승전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야, 정말 이 수많은 선수들이 이제 올라와서 4강전에서 박현준 선수가 박수환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고, 이기상 선수 역시 승리를 거두면서 두 선수의 결승전 매치업이 성사가 됐습니다. 자, 이제 심판진들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승전 경장급부터 장사급까지를 관장해 줄 심판들은 유재원 주심과 이근식 부심, 도상수 부심입니다. 경장급 결승전. 자, 청사과부터 입장을 합니다. 충남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의 박현우 선수입니다. 자, 2학년 선수죠. 예. 네, 173에 73kg. 작년에 열렸었던 시도대항에서 경장급 3위를 차지한 게 최고 성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박대성 감독이 지도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경기도 용인고등학교의 이기상 선수입니다. 네, 용인고등학교에서 3학년 선수고요. 175cm의 신장이 73kg의 체중입니다. 작년에 열렸었던 이 회장기와 선수권에서 2체급 3위를 차지했던 적이 있고, 올해 열렸었던 시도대항에서도 역시 3위를 차지한 전적이 있습니다. 연재윤 감독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현우와 이기상의 결승전 대결입니다. 청사파 박현우, 홍사파 이기상 선수입니다. 자, 이두 선수 모두 이제 앞선 전적을 보면은 다 이제 최고 성적이 3위예요. 예. 네, 오늘 일단은 2위 이상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저기 우리 김희주 아나운서께서 정리를 해주셨다시피, 예. 자, 이 그 2라는 오늘 그 키워드를 가지고 경기를 보시면은 상당히 이제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두 선수 모두 3위가 최고 성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승전에서의 만남이기 때문에, 네. 정말 의미가 있는 두 선수의, 그렇죠. 대결입니다. 네, 최소 2위 이상 이제 확보가 되어 있는 두 선수입니다. 자, 청사파 이 박현우 선수 안뜨리 기술을 주특기로 하고 있고요. 홍사파의 이기상 선수는 들배지기를 주특기로 하고 있습니다. 첫판 자, 박대리 빠른 공격 들었어요. 버팁니다. 들배지기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 홍사파 이기상 번쩍 들었고요. 들배지기
성공했습니다. 공사빠 이기삭. 자 바로 비디오 판독 들어가죠. 자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 곽대성 감독이 비디오 판독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기상 선수 상대를 번쩍 들어서 와. 들어 뒤집기 기술을 했는데요. 예예. 예. 아 지금 이 부분에서 엉덩이가 닿았는지 네 엉덩이가 닿았는지 안 닿았는지 그렇죠. 다시 한번 느린 화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집기가 나올 때는 항상 네. 예, 체크해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죠. 아, 그렇죠. 예. 저희 화면상으로는 이 정확하게 구분을 하기가 좀 힘든데요. 비디오 판독의 결과를 한번 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대단한 허리 힘이죠. 와. 거의 뭐 주저앉는 듯 했다가 예. 다시 그 허리가 용수철처럼 튀어 오르면서 뒤집기 기술을 했는데 아, 지금 비디오 판독부에서도 판독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홍사판 엉덩이가 참사판. 야, 엉덩이가 먼저 닿았군요. 뒤집기 하는 과정에서 예. 홍사판 이기상 선수의 엉덩이가 모래판에 닿은 것으로 지금 네, 판정이 되었습니다. 비디오 판독으로 일단은 한 판을 가져옵니다. 박현우. 자, 이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 박대성 감독 정확히 봤네요. 예. 네. 아, 이 부분에서 지금 이제 엉덩이가 닿았던 것으로 네, 판정이 났습니다. 예. 아, 비록 지기는 했지만 이기상 선수 정말 이 들어서 뒤집기 기술 상당히 고급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네. 훈련 양이 상당히 많아야 가능한데 어, 정말 멋진 기술이었으나 안타깝게 엉덩이 부분이 모래판에 먼저 닿으면서 1패가 됐습니다. 자, 그렇게 이 두 번째 판에 좀 들어가고 있는 두 선수의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2학년생 박현우 선수와 3학년생 비디오 판독으로 첫 판을 가져온 박현우 선수고요. 두 번째 판. 정상의 자리를 잃고 접전을 걸고 있습니다. 곽대성 감독과 연재윤 감독입니다. 자, 이 두 감독은 이제 고교 시절에 선수 생활을 같이 했던 감독이에요. 그렇군요. 곽대성 감독이 1학년, 연지훈 감독이 3학년. 2년 차였군요. 네. 아무래도 이 선후배 지간이기 때문에 서로의 작전을 또 잘 알고 있지 않을까. 네. 감독 간의 이렇던 치열한 신경전도 아주 재미난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결승에서 만났습니다. 자, 박현우와 이기상의 두 번째 판. 신중하게 삿발을 잡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시작합니다. 자, 들배지기 안타리 성공! 막혀서 3초 만에 승부를 내버립니다. 자, 박현우 선수 주특기 기술, 안타리 기술이죠. 예. 네, 지금 이기상 선수가 들배지기를 시도를 하는데 아, 아래쪽이 비어 있었어요. 그 예. 틈을 노려서 안타리 기술을 박현우 선수가 성공시키면서 고등부 경장급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결승전 2대 0 승리를 거둔 박현우 고등부 경장급 우승입니다. 아, 공세명과학고등학교 곽대성 감독이 비디오 판독 신청을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 1승을 놓쳤다면 경기 어떻게 됐을지 모를 텐데 예. 자, 비디오 판독으로 1승을 잡고 두 번째 판은 박현우 선수의 주특기 기술, 안따리 기술을 성공시키면서 네, 우승을 차지하는 모습입니다. 단 3초 만에 승부를 지어버렸습니다. 자, 빠른 승부. 네, 정확하게 들어갔어요. 예. 야, 네, 곽대성 감독 번쩍. 예. 네, 아, 상대 연재훈 감독이 선배인데 예. 네. 뭐 지금은 제자를 통해서 네, 제자를 통해서 이겼습니다. 예. 네. 아, 어머님이신가요? 네, 화이팅. 박현우 선수 예. 응원을 나온 모습이고요. 예. 이쪽은 또 가만히 계시는 거 보니까 상대 이기상 부모님 쪽이신가요? 예. 네. 또 워낙 또 많은 또 네. 부모님들께서 오셔서 예. 다음은 고등학교 부 개인전 소장급 75kg 이하 결승전입니다. 아, 역시 또 만만치 않은 매치업이 성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 강현우 선수와 네. 이은수 선수가 만났어요. 소장급이 강현우, 이은수 정말 이 볼만한 경기인데요. 예. 특히나 이 청사빠의 이은수 선수의 이제 경력을 주시해 볼만합니다. 먼저 청사빠 강현우 선수입니다. 광주 공업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선수고요. 176cm, 77kg. 작년에 열렸었던 대통령배 소장급에서 3위를 차지한 것이 최고 성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광명 감독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주목해봐야 할 선수 중에 한 명이죠. 홍사빠 이은수 선수 입장합니다. 자, 경남 종포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네. 176cm, 75kg. 자, 올해 열렸었던 시도대항 선수권, 학산배, 앞산대회 세 대회를 모두 1등을 차지하면서 회성과 같이 등장한 선수입니다. 네. 김진영 감독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두 선수의 소장급 75kg 이하 결승전 펼쳐집니다. 청사빠 강현우, 홍사빠 이은수입니다. 강현우 선수는 부평구의 최정태 선수에게 4강전 2대1 승리를 거두고 결승 진출에 성공을 했고요.
이은수 선수는 증평군과 이대성 선수를 2대1로 이기고 올라왔죠. 예. 자, 지금 보이는 홍사파 이은수 선수 올해 열렸었던 앞선 세 대회 모두 이 75kg 이하 소장급에서 우승을 차지한 아주 저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2학년까지 2학년밖에 안 된 선수거든요. 자, 근데 벌써부터 이제 1위를 계속해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내년까지도 기대가 되는 선수죠. 자, 그렇죠. 들배지기 시작합니다. 들배지기로 버텨봅니다. 강요는데요. 빨리 처리를 해야죠. 이은수는. 자, 이은수, 이은수. 자, 결과는요. 다시 한번 밧다리까지. 밀어치기 성공. 들었어요. 이은수 첫 판을 가져옵니다. 조심해 시작 신호에. 자, 역시 이 월등한 그 경기력이 이윤 선수의 들배지기에서도 보이네요. 아. 보통 들배지기를 시도할 때 상대방이 저렇게 잘 방어를 하게 되면 긴장을 할 법도 한데 굉장히 침착하게 상대를 들배지기를 시도했다 덮거리가 오죠. 그렇죠. 덮거리를 오니까 반대쪽 이제 밀어치기로 마무리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자, 지금 덮거리가 정확하게 들어갔어요. 지금 이 부분 보면은 그런데도 전혀 그러지 않고 끝까지 뒤로 밀어붙이면서 한 판을 가볍게 따냈습니다. 그러니까 강현우 선수의 대응도 있었지만 그걸 또 뛰어넘었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뒤치기 기술을 걸고 있었던 강현우 선수의 힘의 방향을 이윤수 선수가 잘 파악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첫 판을 가져온 이윤수 선수가 다시 모래판에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사실은 2학년과 3학년 고등학생 입장에서 굉장히 좀 크게 느껴질 수 있는 차이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 하루가 다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3학년 과 2학년이 1년의 차이는 상당히 클 수가 있는데 아, 이윤수 선수 올해 2학년밖에 되지 않은 학생인데 벌써 이 전관왕 앞선 세대의 전관왕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3학년 때는 과연 이 선수 어떻게 성장할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이번 판을 가져오면 4관왕까지 또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죠. 올해는. 그렇죠. 자, 또 다시 들배지기. 다시 한번 이번에는 강현우 이윤수 성공. 감사드립니다. 이윤수. 자, 이윤수 선수 이렇게 되면서 감독에게 경례를 하는 모습이 잠깐 보였는데 자, 올해 이제 4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올해 열리는 대회를 모조리 지금 1위를 가져가고 있는 이윤수 선수입니다. 자, 경남정보고등학교 2학년 이윤수 선수가 고등부 소장급 우승 4관왕을 달성하게 됩니다. 올 시즌. 자, 2학년 선수인데 이제 적수가 없습니다. 고등부에. 자, 지금도 상대인 강현우 선수가 들배지기를 먼저 시도를 했어요. 그러자 바로 이제 안다리 기술을 들어갔다 빠졌는데 이미 이 강현우 선수의 중심이 뒤로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윤수 선수가 끝까지 밀어치기로 이제 승부를 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김진영 감독에게 깔끔하게 거스경례 하는군요. 어떤 의미였을까요? 아, 정말 대단한 선수입니다. 이윤수 선수. 자, 경장급 소장급 결승전이 모두 이어졌고요. 와, 정말 뭐랄까요? 참 또 화려한 또 경기력들을 또 역시 보여주고 있는 고등학교 선수들입니다. 네, 그렇죠. 이 선수들 상당히 힘든 시기였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2년간 뭐 경기라든지 아니면은 연습 이런 데 상당히 제한이 있었는데 자,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가 시작이 되면서 정말 멋진 경기력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청장급 결승전입니다. 80kg급 이하입니다. 자, 강병우 선수와 유종배 선수가 결승전에서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80kg이한 청장급 결승전이 청사파 서울 성북고등학교의 강병우 선수가 청사파로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자, 강병우 선수 성북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요. 신장은 180cm 그리고 체중은 80kg입니다. 자, 올해 열렸었던 시도대왕과 학산대 2관왕을 지금 달리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 중에 또 한 명이죠. 네. 자, 이어서 유종배 선수 입장합니다. 능인고등학교 3학년생입니다. 신장은 177cm, 체중은 77kg입니다. 작년에 열렸었던 선수권부 경장급 1위, 그리고 작년에 열렸었던 전국체전 소장급에서 3위. 역시 만만치 않은 상대죠. 그렇습니다. 자, 유종배 선수는 원래 한 체급 아래인 소장급 75kg 이하에서 활약하던 선수인데요. 체급을 이제 한 체급 올렸습니다. 본인의 이제 성장 속도에 맞게 이제 체급 조정을 한 것이죠. 예. 강병우 선수와 유종배 선수가 청장급 결승에서 만난 상황입니다.
자, 청사파 강병우 선수 이관왕입니다. 역시 만만치 않은 상대고요. 이 강병우 선수 주특기 밭다리인데 시합에 나온 상대 선수들이 이렇게 알고도 밭다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밭다리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밭다리 기술이 주특기임을 다 하는데도 그 밭다리에 넘어가는 그러한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되고요. 자, 이종배 선수의 능인고등학교는 또 굉장히 좋은 훈련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죠. 올해 이제 씨름장 뭐 전국 최고 수준의 씨름장을 이제 건립을 하면서 예, 동창회의 지지도 받고 좋은 환경에서 이제 선수들이 훈련을 해서 그런지 이 유종배 선수 지금 이제 결승 무대까지 밟게 됐습니다. 최창목 감독과 김기수 감독입니다. 청장급 결승전. 자, 신중하게 삿발을 잡고 일어나는 두 선수입니다. 아무래도 두 선수가 이제 밭다리 주특기 기술이 똑같기 때문에 아마 다른 선수들의 경기보다도 신중하게 지금 자세를 잡고 밭다리 기술을 들어갈 그 순간을 잡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작합니다. 역시 신중하게 접근. 자, 들배지기. 자, 들어봅니다. 자, 홍삼바 유준배 들배지기. 자, 들었으면 빨리 처리를 해야죠. 그렇죠. 돌아야 됩니다. 자, 밭다리 성공! 넘어뜨립니다. 유종배. 자, 결국은 밭다리네요. 그렇죠. 자, 이 두 선수 모두 이제 밭다리를 아주 잘 구사하는 선수인데, 예. 자, 강병우 선수는 본인의 주특기 기술이 밭다리 기술을 이제 거의 뭐 밭다리 최강자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예. 자, 유종배 선수의 밭다리에 무릎을 먼저 꿇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보시죠. 자, 들다가 자, 지금 들었는데. 예. 보통 들배지기 처리를 해야 되는데 허를 찔렀습니다. 야. 놓자마자 밭다리 기술을 갔어요. 그렇죠. 네. 흔들리면서 보시죠. 놓자마자 밭다리 기술. 전혀 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강병우 선수가. 예. 설마 나에게 밭다리 기술이 올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예. 네. 자, 김기수 감독. 예. 승리의 순간이었고요. 자, 유리한 첫 판을 선점한 유종배 선수입니다. 지금 이 고등부 선수들인데 몸을 보면은 훈련량이 그러니까요. 예, 예. 많음이 느껴지는 게 두 선수 모두 근육의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이어지는 두 번째 판입니다. 80kg급 이하 결승전 강병우와 유종배. 자, 홍사파 유종배 선수, 강병우 선수를 맞이해서 첫 번째 이제 들배지기에 이은 이제 허를 찌르는 밭다리 기술을 성공시키면서 1대 0으로 앞서가고 있고요. 예. 자, 강병우 선수 청사파. 자, 어떤 작전들을 네. 좀 준비했을까요?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모든 선수들이 얘기하는 밭다리 최강자인데 아마 밭다리를 하지 않을까. 네. 역시. 네, 아무래도 본인이 밭다리로 이제 한 판을 내줬기 때문에 자존심이 좀 상해서라도 밭다리 기술을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또한 뭐랄까 확률도 네. 가장 높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주특기가 밭다리 기술이고 예. 모든 선수들이 밭다리 하나밖에 없다. 강병우는 그렇게 다 알고 있음에도 그 워낙 밭다리에, 잘하니까 예, 워낙 잘하기 때문에 자, 이번에 밭다리 기술 승부를 보지 않을까 강병우 선수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네. 두 번째 판도 기대가 됩니다. 강병우와 유종배. 자, 신중하게 잡고 있죠. 예. 또 밭다리 기술을 언제 갈지 보고 있겠죠. 자, 들어가죠. 들어가. 밭다리 성공. 자, 이런 거군요. 네. 알면서도. 아, 지금 보면 밭다리 기술이 정확하게 그 들어가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예, 예. 아, 이 강병우 선수 이 밭다리 기술이 사실 다리를 거는 것만으로 상대를 넘기는 기술은 아니거든요. 예. 상체가 다리와 함께 잘 조화를 이루면서 보시죠. 자, 예. 오른쪽 허리 삿발을 보실게요. 예. 상대방을 상체를 젖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밭다리가 빠지더라도 이미 중심이 무너지고 이 강병우 선수의 허리 삿발이 자, 지금 이 부분이죠. 허리 삿발이 상체를 젖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밭다리가 빠졌음에도 저 허리 삿발 젖히는 힘 때문에 이 유종배 선수가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렇군요. 네. 역시 삿바 중요하군요. 그렇죠. 아, 정말 밭다리 강력하네요. 강병우 예. 선수. 자, 이렇게 1대1 균형을 맞춰 놓았습니다. 두 번째 네. 판 강병우 선수가 승리를 가져왔고 이제 세 번째 판 가겠습니다. 이제 또막또막하게 생겼습니다. 강병우 선수. 예. 그리고 표정이 없어요. 저도 저 표정. 어깨도 저 표정. 예. 네. 강력한 접촉이. 우직한 선수입니다. 예. 네. 그 속에 초롱초롱함도 있고요.
강병우와 유종배 대결. 보통 이게 선수들이 올라오게 되면은 상대를 잡아보고 이제 그날의 느낌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이제 다음 판에는 어떤 기술을 해야 되겠다. 한 수, 두 수, 세 수 이렇게 기술을 어떤 기술을 할지 이게 수를 내다보면서 작전을 짜가지고 올라오는데 자 이 두 선수는 오로지 이게 밭다리 기술이란 말이죠. 네, 과연 어떤 어떤 이제 선제 공격으로 상대를 유도한 후에 이제 밧다리 기술을 갈까? 에, 요 부분에 맞춰서 지금 이제 마지막 경기를 보시면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강하게 또 네. 삿발을 움켜쥐고 있는 강병우 선수고, 그러니까 네. 두 선수에게 이제 결승 마지막 판입니다. 네, 그렇죠. 이제 청장급 80kg 이하 우승자가 이 마지막 경기로 인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역시 신중하게 이번엔 강병우가 먼저 일어서고요. 역시 신중합니다. 이게 기술이 비슷한 선수끼리 만났을 때는 정말 이 삿발을 신중하게 잡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작했고요. 들려지기! 유종배 뜯어봅니다. 들려지기! 잡채 끊어봅니다. 강병원! 자, 4초 만에 끝난 승부. 자, 이번에는 유종배 선수가 다른 작전을 가지고 나왔네요. 예. 예, 들배지기로 승부를 보려고 했는데. 예. 아, 그만 이제 들배지기 제 뒤치기 기술에 네, 당하고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야, 유종배 선수도 좀 뭔가 생각을 계획을 가지고 들어왔지만 네. 자, 강병우 선수가 4초 만에 되받아치면서 청장급 우승을 달성합니다. 아, 이제 좀 우승을 하니까 우승을 네.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송곳고가 단체전에 또 진출했기 때문에 결승전에 그렇죠. 네. 자, 강병우 선수 또 잠시 볼 수도 있고요. 자, 여기서 야. 들어서 들배지기 예. 들어뒤집기를 시도를 했는데 자 키가 큰 강병우에게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야, 그렇군요. 네, 지금 여기서 자 들배지기로 처리를 했으면 좀 좋았을 것 같은데 아, 여기서? 무리하게 너무 네, 들어뒤집기를 했는데 긴 예. 다리로 중심을 잡는 강병우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요. 예, 채 넘기기 네, 그대로, 전에 네, 그대로 되치기에 예. 당했습니다. 강병우 선수 응원하시는 또 네. 가족분들이 같았고 아쉬워하는 또 분들도 계시고요. 계속 아쉬워하는 모습만 지금 나오고 있어서 좀 안타깝기도 한데요. 예.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송곳고등학교의 강병우도 3관왕에 이제 올랐습니다. 야, 그렇네요. 네. 그 숫자 2를 또 이제 넘어서는 강병우 그렇죠. 선수가 됐습니다. 네. 김희주 아나운서께서 얘기했듯이 예. 2를 넘어서는 이제 첫 번째 선수가 나왔네요. 강병우 선수. 예. 자 황경수 대한시리연맹 회장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어린 선수들의 경기를 늘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정말 이 성장세가 참 도드라지는 느낌인데 이번에는 용장급 85kg 이하 결승전입니다. 자 황주아 선수하고 성민수 선수인데 둘 다 이제 3학년 선수입니다. 예. 자 먼저 청사빠 황주아 선수 입장합니다. 경남 정보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선수입니다. 177cm의 신장에 85kg의 체중. 올해 열렸었던 시도대항과 학산배에서 이 체급 2위와 3위를 각각 차지한 전적이 있습니다. 항상 1위를 위협을 하고 있죠. 예. 이어서 홍사빠 성민수 선수입니다. 충남 태안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180cm의 신장 85kg의 체중. 작년에 열렸었던 대통령배와 학산배 용장급 바로 이 체급에서 3위와 2위를 역시 차지했던 선수입니다. 예. 자, 두 선수 모두 아직까지 1위를 차지하지는 못했어요.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네. 네. 자, 두 선수 중에 이제 한 선수는 드디어 이제 1위를 차지하게 될 텐데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네, 그렇죠. 자, 황주화 선수는 이재준 선수에게 2대1로 4강전 승리를 거두고 올라왔습니다. 홍사파 성민수는 네, 송곳고등학교 김량호 선수를 2대0으로 누르고 결승 무대를 밟았고요. 자, 이제 고등학교 무대에서 이제 1위를 바라보고 있는 기회를 잡고 있는 두 선수. 사실은 이 첫 결승이라는 것도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또 크게 다가올 텐데요. 그렇죠. 상당히 심리적으로도 부담이 될 겁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제 1등을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판으로 이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예. 1위를 해본 전적이 있다 그러면은 그 상대적으로 좀 덜 떨리죠. 1위에 대한 어떤 뭐 부담감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 자 아직까지 1위는 전적이 없는 두 선수 간의 맞대결이 펼쳐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85kg 이하 용장급 결승전. 자, 두 선수 역시 신중하게 삿발을 잡고 있는데요. 청사빠 황주환은 잡채기, 홍사빠 성민수는 뒤집기를 주특기로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경고가 나옵니다. 네, 두 선수 예, 유리한 위치를 잡기 위해서 너무 자세히 집중한 나머지 주심의 지시대로 자세를 잡지 않는다고 해서 경고를 하나씩 받았습니다. 예. 시작합니다. 자, 들무지기. 자, 팔을 네, 뺐고요. 예. 자, 성민수 좋은 삿바 잡기 위치 됐습니다. 예. 자, 밑으로 파고 들어가도 되고요. 지금 이제 뭐 잡채기나 배지기 이런 기술이 모두 가능한 청삿바 성민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자 들어간다. 안타 기술 성공. 자, 청삿바 황주하 선수가 안타리 기술을 성공시키면서 한 판을 먼저 가져갑니다. 그렇습니다. 황주하. 뭔가 좀 소강 상태일 것 같던 그 순간에 치고 들어가 버리네요. 네. 자세 잡을 때부터 이 두 선수가 서로의 어깨 위치를 상당히 신경을 썼거든요. 예. 공격 기술이 마땅하지 않자 둘 다 이제 장기전의 형태로 들어갔는데 이 팔을 빼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홍사빠 성민수의 허를 찌르는 안다리 기술이 예. 들어갔어요. 순식간에 안다리로 이제 승리를 황주하 선수가 먼저 첫 판을 가져옵니다. 다시 김진영 감독. 사실 이윤 선수가 일단 소장급에서 우승을 차지했고요. 네. 경남 정보고등학교 또 하나의 우승을 노리고 있는 김진영 감독의 모습이었죠. 예. 두 번째 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주하와 성민수. 성민수 선수의 허를 찌르는 안다리 기술. 성민수 선수가 뒤로 빠르게 물러나 봤습니다만 황주하 선수가 끝까지 삿발을 달리면서 첫 번째 안다리를 성공했습니다. 황주하와 성민수 경남 정보고등학교 3학년 황주하. 태양고등학교 3학년 성민수 두 번째 경기가 이제 펼쳐지겠습니다. 자, 양팀의 감독들 김진영 감독과 백서혁 감독입니다. 자, 두 선수 모두 작년과 올해 걸쳐서 2위와 3위는 해봤으나 1위는 아직까지 해보지 못한 두 선수예요. 자, 2위에 대한 어떤 갈망이 상당히 큰 두 선수 간의 대결인데 일단 경남 정보고등학교 청사파 황주하가 1대0으로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판의 기세를 이어가야 하는 황주하고요. 성민수는 다시 원점으로 돌려야 하는 두 번째 판입니다. 두 번째 판 역시 뭔가 좀 보이지 않는 그렇죠. 네.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긴장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팔 빼고 자, 또다시 안타리. 자, 빠졌고요. 예. 황주하가 먼저 팔을 빼서 잡았습니다. 자, 청사파 황주하 또다시 유리한 위치에 삿발을 잡았는데 자, 잡채기 기술과 배지기 기술이 들어갈 수 있고요. 아, 자,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데요. 파고 들어간다. 파고 들어갑니다. 자세를 한번 잡아보는데요. 자, 가장자리에서 그대로 44초 남은 상황. 다시 갑니다. 자, 밑으로 파고 들어서 좌측이나 우측 한쪽으로 빠져나오면서 오금 당기기나 뒷무릎 치기가 가능한 이 황주하 선수인데요. 예. 잘 방어를 하고 있는 성민수. 계속해서 아랫부분 노리면서 허리삿발을 조금씩 안다리! 안다리! 지금 성민수 선수 굉장히 지금 불리한 위치인데요. 삿발을 예. 거의 뭐 허리를 완전히 감싸 야, 잡았습니다. 그렇죠. 황주하는 자 안다리! 아, 다시 한번 안다리 성공! 다시 황주하의 승리! 자, 이렇게 되면은 경남 정보고등학교는 소장급에 이어서 용장급에서도 황주하 선수가 우승을 거머쥐게 됩니다. 경남정보고등학교는 지금 단체전 결승에도 올라가 있는데 이 단체전 결승전에서 출전한 멤버 두 명이 지금 개인전에서 우승을 차지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황주하의 우승. 자, 고등부 용장급 이번 대회 우승자입니다. 야, 사실 이 두 선수의 결승 2대0이긴 하지만 굉장히 좀 팽팽한 흐름들이 보였단 말이죠. 그렇죠. 이 성민수 선수 방어를 굉장히 잘 예. 했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경기에 임했으면은 이 황주하 선수에게 저렇게 허리삿발을 많이 허용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지금 허리삿발을 거의 끝까지 잡았기 그렇네요. 때문에 거의 감싸 없이 예, 성민수가 완벽하게 지금 허리가 제압이 된 상태에서 안다리 기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빠져나오기 힘들죠. 그렇습니다. 또 첫 우승을 또 차지해본 우승의 맛을 본 황주하 선수가 되겠고요. 네. 자, 예, 증평종합스포츠센터에서 펼쳐지고 있는 고등학교 부 개인전 경장급, 소장급, 총장급, 용장급 결승전까지 만나보셨고요. 저희 잠시 후 다시 개인전 3경기 결승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네 체급의 결승전을 만나봤고 이제는 남아있는 세 체급 용사, 역사, 장사급인데요. 먼저 용사급 90kg 이하 결승전입니다. 제23회 중평인사배 전국대학사 시연대회 홍준호 선수와 이호상 선수의 매치업입니다. 네, 선수들의 체격이 점점 커지고 있죠. 이제 90kg 이하 용사급의 경기입니다. 자, 부평고등학교의 홍준호 선수 청사빠입니다. 이제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187cm 90kg. 작년에 열렸었던 학산배 용사급 1위, 그리고 올해 열렸었던 선수권고 학산배에서도 역시 용사급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2관왕인 선수고요. 예, 이어서 제주도에서 왔어요. 이호상 선수입니다. 자, 제주 남녀고등학교 2학년이죠. 이호상 선수 180cm 90kg. 올해 열렸었던 학산배 용장급에서 3위를 차지했었는데 이제 한 체급 올렸습니다. 성장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이제 체급을 이제 한 체급 올려서 90kg 이하에서 이제 도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청사파 홍준호 선수는 보평고등학교. 자, 용사급 90kg 이하 결승전 홍준호와 이호상 선수입니다. 자, 먼저 부평고등학교 3학년 홍준호 선수. 자, 북계구 부평중 출신이고 4강전 염태산 선수에게 2-0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유선 감독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자, 홍준호 선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작년 학산배도 용사급 1위, 올해도 용사급에서 두 차례나 우승을 차지한 용사급의 최강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김인주 아나운서의 네. 예, 2위에 또 해당되는 선수. 그렇죠. 2관왕. 들배지기를 주특기로 하고 있고 유성 감독이 지도를 하고 있고요. 상대의 이호상 선수 올해 열렸었던 용장급 하체급 아래입니다. 85kg급에서 용장급 3위를 차지하고 이제 빠르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체중이 감량을 하는 게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한 체급 올려서 자 이제 용사급에서 첫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좀 학생부 경기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 체급들이 좀 바뀌는 경우가 많죠. 굉장히 빠르게 바뀝니다. 네, 지난 대회까지는 한 체급 아래였었는데 어느 순간 와보면 한 체급이 또 올라가 있고 네, 성장을 한다는 건 매우 좋은 일이죠. 그렇습니다. 네. 자, 들배지기 시작하자마자 들어봅니다. 자, 빨리 처리를 해야 되겠죠. 기다리면 안 됩니다. 자, 들배지기. 자, 다시 들배지기. 턱걸이까지 잡채기 들배지기. 이호상이 버팁니다. 잡채기 들배지기.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홍준호 이호상 밧다리 밧다리 수고 밧다리로 결정 짓습니다. 홍준호. 야, 굉장히 치열했네요. 양 선수 둘 들배지기 주고받다. 진짜 이 기술이 몇 개가 지금 오갔는지 모를 예. 정도로 두 선수가 굉장히 치열했는데요. 예. 네. 지금 제가 잠깐 네, 기술을 얘기했는데 한 두세 경기 해설을 그러니까요. 그런 네. 느낌이 들 정도로 두 선수가 정말 치열하게 기술을 주고 받았습니다. 한번 더 해주시죠. 네. 아, 네. 지금 느리라면 다시 나오는데요. 자, 들배지기. 잡채기 들어갔고요. 예. 먹혀들지 않자 지금 밧다리 기술 들어갔는데 이호상이 먼저 들어갔는데 그렇죠. 찌기를 당했어요. 야. 사실 이런 연속기들이 이렇게 굉장히 그렇죠. 좀 순식간에 이어지고 있다는 느낌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 밧다리 기술을 먼저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것을 알아차린 부평고등학교의 홍준호 선수가 오히려 밧다리 기술 대치기를 성공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첫 판을 접수한 홍준호 선수입니다. 정말 이 화려한 연속기들을 보여줬던 두 선수인데 이제 두 번째 판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2관왕 1을 넘어 3을 노려보고 있는 홍준호 선수고요. 네, 1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호상 선수 2학년입니다. 예. 네, 올해 열렸을 때 학산배 용장급 3위를 차지했고 한 체급 올려서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용사급 최강자 청사파 홍준호를 만나서 정말 잘 싸워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한 체급 아래서 뛰었던 선수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선 감독과 박현우 감독입니다. 두 선수 역시 신중하게 삿발을 잡고 있고요. 자, 두 선수 또 들배지기가 둘 다 주특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신중하게 자세를 잡고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들배지기를 구사한 선수들은 이 어깨 높이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자, 들배지기! 그렇죠. 다시 한번 시작하자마자 차라치기 성공! 홍준호! 1을 넘어 3으로 올 시즌 세 번째 우승입니다. 덤블링까지 보여주네요. 야, 네. 엄청난 세레머니네요. 예. 세레머니 화려하게 예. 하는 홍준호 선수였습니다. 몸이 가볍네요. 가볍진 않습니다. 90kg 이하 선수이기 때문에 네. 아, 네. 세레머니까지 자, 홍준호 선수가 용사급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아, 지금
지금도 이제 들배지기를 딱 한 상태에서 아 낚시거리가 걸렸군요. 네. 자, 지금 여기에서 먼저 들어 올리렸던 이호상 들어 올라간 후에 자 오른다리 지금 낚시거리 걸린 게 이제 보이는데요. 예. 아 꼼짝없이 낚시거리에 당했습니다. 아 부평고등학교 홍준호 선수. 네. 아, 아 예. 어머니의 모습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자, 뜨거운 또 축하의 또 예, 쌍따봉. 보통 이렇게 우승을 하게 되면은 제가 부모 님들을 만나서 한번 물어보거든요. 오늘 뭐 이제 우승을 한 준호에게 뭐 어떤 저녁을 사주실 건가요? 그러면 무조건 이제 소고기라고 사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홍준호 선수도 오늘 저녁 메뉴는 정해진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네. 축하합니다. 아, 정말 이 가볍게 놀라운 경기력을 앞세워서 자 2관왕을 넘어서 이제 3관왕이 된 홍준호 선수가 아, 등장을 했고요. 자, 이어서 역사급 결승전입니다. 100kg 이하로 갑니다. 설준석 선수와 이기용 선수가 만났습니다. 자, 이 대결도 3학년과 또 2학년의 대결입니다. 자, 먼저 청사파 중무고등학교 3학년 설준석 선수 입장합니다. 자, 설준석 선수는 신장이 186cm, 체중은 97kg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열렸었던 학산배 역사급에서 1위를 차지한 전적이 있는 선수입니다. 예. 조정환 감독의 지도를 받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홍사파 부평고등학교의 이기용 선수입니다. 아, 이기용 선수도 역시 2학년 선수이네요. 예. 185cm에 100kg. 작년에 열렸었던 전국체전에서 역사급 3위를 차지했던 역시 저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네. 유선 감독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자, 바로 지난 경기에서는 이제 홍준호 선수 한 살 선배죠. 우승을 차지했고요. 용사급에서 이제 역사급 또 도전에 나서고 있는 2학년생 이기용 선수입니다. 설준석과 이기웅의 대결. 신장은 청사파 설준석 선수가 186cm로 이기웅 선수 185에 비해서 1cm 크고요. 체중은 홍사파 이기웅 선수가 3kg 정도 더 나가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설준석은 97kg, 이기웅은 100kg입니다. 체격 조건이 거의 비슷해요. 뛰기 기술을 보면 청사파 설준석은 밭다리, 홍사파 이기웅은 들배지기를 주특기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중학교 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다는 이기웅 선수가 되게 했고요. 네. 자, 4강에서 같은 학교 김신우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고 올라왔습니다. 자, 중학교 때 시작했으면 씨름 선수로서는 그렇게 빠른 시기에 시작을 한 거라고는 볼 수가 없는데 자, 이 성장 속도가 유성 감독의 말에 의하면 상당히 빠르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메이저 대회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는 전국체전에서 작년에 역사급 3위를 차지했거든요. 예. 조정환 감독과 유선 감독. 자 이제 설준석은 기회를 노려서 밭다리 기술을 가려고 할 것이고요. 예. 홍사파 이기용 선수는 이제 시작과 동시에 상대를 뽑아 들겠죠. 들배지기를 주특기로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 시작이 중요한데요. 아, 네, 들배지기 시에 또 주의를 해야 될 게 이제 상대방의 밭다리 되치기 기술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조심해서 해야 되겠죠. 아 경고 나오는군요. 아 쉽사리 자세를 잡지 못했던 홍사파 이기웅이 먼저 경고를 하나 받습니다. 예. 시작합니다. 그 자 들배지기 시작. 들어가죠. 시작. 자 들배지기 들배지기 버텨니다. 버텨보고 있습니다. 서로가 함께 자, 힘과 힘의 대결이 잠시 지나갑니다. 자 상대방이 1cm가 더 큰데 상대방이 키가 커서일까요? 들배지기가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상태기! 상태기로! 설준석! 자, 청사파 설준석 상당히 노련한데요. 상대방의 주특기가 들배지인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시작과 동시에 들배지기를 시도하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잡채기로 이기기 전에 설준석 선수가 들배지기를 들어가는 모습 야. 지금 보시면요. 들배지기를 슬쩍 들어가려고 하자 예. 예, 이기웅 선수가 깜짝 놀라서 안 들러 올라가려고 몸을 한껏 낮춥니다. 이 부분이죠. 예, 예. 예 낮추는 모습. 이야, 자, 그 낮추는 중심을 이용해서 바로 잡채기를 성공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와, 역시 그 힘을 파악하는 중심을 파악하는 그렇죠, 거죠. 네. 야, 어머니 자, 네. 설준석 선수 드디어 이제 기뻐하시네요. 예, 일단 네. 첫 판을 일단 가져왔고
유리 한 판을 챙겼습니다. 네. 자, 지금 첫 번째 경기 설준서 선수 정말 아주 노련한 기술을 보여줬는데 자, 씨름이라는 것이 바로 저런 거거든요. 상대방의 체중이 100kg이나 갑니다. 100kg이라는 체중을 팔 힘으로만 움직인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잘 유도를 해서 상대방이 움직이는 힘을 이용해 넘겨야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씨름 기술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아, 그 상대 힘을 좀 가늠하면서 이렇게 뭐랄까요? 좀 파악하는 것도 굉장한 기술이죠. 네, 그렇죠. 특히나 이 들배지기는 강력한 이 야구로 따지면 직구를 가지고 있는 이 투수와도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강력한 들배지기를 가지고 있는 선수들은 다양한 그 변칙 기술들을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설준석 선수가 보여줬던 들배지기를 하려고 하자 안 들려 올라가기 위해서 상대방이 주저앉거든요. 주저앉는 힘을 이용해서 잡채기 기술을 보여줬습니다. 아주 영리한 플레이를 하고 있는 청사파 설준석 선수입니다. 예. 정말 볼배합처럼 참 뭐랄까 강력한 그 들배지기 이후에 이제 들어오는 그렇죠. 기술들이죠. 들배지기가 직구였다면 잡채기는 변화구와 같은데 그런 비유를 좀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두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다시 들배지기. 다시 들배지기 싸움인데요. 자, 들배지기 잡채기. 들배지기 잡채기 성공. 무너지는 이기용 설준석의 우승입니다. 야, 역시 2학년과 3학년의 이 차이에서는 설준석 선수가 또 승리를 거두고만해요. 네. 아, 지금 이기용 선수 조금 더 낮은 자세에서 설준석 선수를 당겨 붙인 후에 다리 힘을 이용해서 들배지기를 시도했다면 좋았을 텐데. 네. 아, 지금 잘 끌려 올라가지 않는 설준석을 무리해서. 아, 네, 손흥민 선수 세레머니네요. 아, 네. 네. 지금 잘 들려 올라가지 않거든요, 설준석이. 이게 무리하게 뒤쪽으로 힘을 쓰다 보니까 저렇게 잡채기 기술에 계속해서 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직 2학년 학생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대회 경험을 통해서 하나둘씩 배워나가면 되는 것이죠. 예. 자, 설준석이 2-0으로 결승전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제 역사급 우승을 차지하는 순간. 예. 아니, 설준석 선수보다 제 어머니께서 더 기뻐하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자, 그 우승을 만끽했던 설준석 선수입니다. 설준석 선수는 올해 이제 2관왕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번 대회는 유난히 2와 많은 부분이 이렇게 겹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단체복을 입고 오셔가지고 응원을 하시는 분들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네. 자, 이제 증평 종합 스포츠 센터에서 펼쳐지고 있는 대결이고요. 또 공주 생명과학고 선수들이죠. 그렇죠. 올해 합선 세 대회에서 안타깝게 지금 준우승만 세 번을 차지하는 단체전. 학교인데, 네, 그러니까요. 단체전에서 선수들이 지금 뭐 우승 각오를 다지면서 삭발 투혼을 하고 있는데 아쉽게 이번 대회 좀 떨어졌습니다. 단체전은. 예. 자, 이제 마지막 남아 있는 개인전 결승전. 야, 장사급입니다. 김성재와 안종욱 선수가 만납니다. 특징이 있죠, 두 선수 모두. 네, 그렇죠. 1학년 선수끼리 맞붙게 됐습니다. 김성재 선수 입장합니다. 울산 강남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선수고요. 184cm에 108kg의 체중입니다. 아직까지 주요한 전적은 없는 상태고요. 최상관 감독의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홍사파 경북 문창고등학교의 안종욱 선수입니다. 역시 1학년 새내기 학생이고요. 183cm의 신장에 126kg의 체중이 나갑니다. 이상민 감독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두 선수는 그 뭐랄까 중학생 시절이 이제 그 팬데믹이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내용은 없어요. 네. 하지만 이 장사급에서 이제 1학년 선수들이 결승에 올라왔다는 건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일인 것 같은데요. 네. 두 선수는 이제 1학년 학생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요 전적이 없고요. 더군다나 이제 중학교 기록도 중학교 2학년과 3학년 기록 이제 팬데믹 기간이었기 때문에 대회를 치르지 않아서 아직까지 전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고 1학년이고 이제 본인의 주요 전적의 첫 줄을 써내려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결승에 올라왔어요. 1학년생 두 명이 김성재와 안종욱의 대결입니다. 자, 울산 강남고등학교 1학년 김성재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밭다리 기술을 주특기로 하는 선수입니다.
지금 삿발을 신중하게 잡고 있고요. 상대인 문창고등학교 1학년의 안종욱 선수인데요. 들배지기를 주특기로 하고 있습니다. 안종욱 선수는 호서남초와 점촌중학교를 거쳐서 이제 문창고등학교에 입학을 했고요. 예. 장사급 대결 결승전 첫 판입니다. 자, 가장 무거운 체급의 선수들이 격돌을 펼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오금 당기기. 자, 그러나 들어요. 자, 들배지기. 버텼어요. 잡채기. 다시 들배지기. 반다리가 다시 들어요. 다시 들어요. 밀어치기. 내려갑니다. 반다리. 반다리 이번에 반다리가 제대로 자 걸리지 않고. 자, 들배지기. 자, 두 선수 한 번. 야. 야, 지금 16초밖에 안 지났어요. 네. 아, 지금 두 선수가 엄청난 기술을 서로에게 쏟아부었는데 아직까지 예. 승부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장사급 대결에서 굉장한 또 볼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청사파 김성재 선수는 이 장사급 선수들이 거의 보여주지 않는 스타일인데요. 밑으로 파고들려고. 그렇죠. 잡채기. 자, 밑으로 파고들어가고 있는 김성재 선수입니다. 예. 자, 이제 20여 초 남았습니다. 지금 안종욱 선수의 다리 쪽을 노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예. 저런 자세로 있다가 기습적으로 아래쪽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오금 당기기라든지 뒷물치기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삿발잡기 싸움이 굉장히 잘 오금 당기기. 그렇죠. 다시 한번 오금을 다시 한번. 자, 4초, 3초, 2초. 야, 1초. 자, 주심의 중지 신호. 야. 60초 두 선수 모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예. 할 수 있는 기술을 모두 쏟아 부은 것 같은데 자, 승부는 나지 않았습니다. 자, 일단 이제 경고를 하나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고요. 네, 지금 경고를 받은 것은 이 울산강등고등학교의 김성재 선수가 먼저 이 허리삿발을 놓고 바깥쪽으로 빼잡았거든요.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공격할 의사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주심이 경고를 하나 주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 30초의 시간 자 다시 보시죠. 두 자, 선수의 지금 네, 5분 당기기 이후에 들배지기 예. 네, 안종욱이 들배지기 시도했고요. 다시 답채기. 자, 김성재 와. 계속해서 방어하다 밧다리 기술도 들어갔는데 또 들려 올라갔고요. 다시 또 다시 밧다리 기술 예. 들어갔는데 또 방어 잘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후에 안종욱이 자 공격을 멈추고 이제 중지 신호가 나왔던 모습인데 그랬죠. 예. 자, 두 선수의 어떤 1학년생들의 이 공수가 참 뭐랄까 눈에 좀 많이 띕니다. 제가 지금까지 방어 경기 중에서 이 장사급 선수들이 이렇게 많은 기술을 주고받은 경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 저 적극적인 이 공격한 예. 자세 두 선수 모두 칭찬을 해주고 그렇죠. 싶습니다. 이제 연장 30초 시작합니다. 자, 또다시 자, 잡치기 들배지기. 자, 안종욱 들배지기 시도하는데 안 들려 올라오고 다시 반다리 맞아. 반대에서 쓰러뜨리고 말았습니다. 결승. 야, 연장 끝에 첫 판을 가져옵니다. 자, 지금 밧다리 기술 한 10번은 들어갔나요? 와. 네, 계속해서 밧다리 기술을 들어갔는데 마지막에 예. 이 밧다리 기술 김성재가 성공을 시키면서 한 판을 먼저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자, 홍사빠 안종욱 선수의 감독석 측에서 이상민 감독이 PK 판독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한번 다시 체크를 해봐야 될 상황인데 보시죠. 지금도 한껏 어깨 위치는 다 뺏겼어요. 지금 안종욱 선수가 김성재에게 예. 자, 허리가 제압된 상태에서 밧다리 기술 잘 들어갔죠. 지금 마지막 부분에서 이 이상민 감독이 혹시 뒤치기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네. 지금 넘어진 네. 후에 네. 그렇죠. 홍사빠 감독석 위치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네, 위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비디오 감독 요청을 한 것 같은데요. 자, 비디오 판독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홍사빠 선수 어깨가 다 청사빠 승입니다. 예. 네, 그렇죠. 주심의 원심대로 청사빠 김성재 승리 선언이 됐습니다. 야, 치열했던 장사급 결승 첫 판이었습니다. 연장 끝에 김성재 선수가 첫 판을 가져왔습니다. 네, 지금 한 주고받은 기술이 한 30개가 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치열했는데 네, 어깨 위치 너무 많이 뺏겼어요. 안종욱 선수가 김성재 선수 한껏 아래쪽으로 어깨 위치 파고 들어가서 예. 상대방의 상체를 제압한 후에 다리 기술. 아, 네. 올해를 예. 네. 그래도 뭐 승리니까요. 어깨 위치를 잘 잡게 된 어떤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삿발을 잘 당기고요. 상대의 기술에도 긴장하지 않고 본인의 자세를 낮추려고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이 김성재의 노력이 돋보였던 판이다. 저렇게 어깨 위치를 많이 내어주게 되면요.
상체를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안종욱 선수 상대방의 어깨가 가슴 쪽에 와 있었으니까 압박감이 상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밧다리 기술을 걸고 어깨로 상체를 밀다 보니 꼼짝 없이 밧다리 기술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예. 안종욱 선수, 네, 이번에는 어깨 위치를 뺏기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될 것입니다. 네, 최상권 감독, 최상민 감독입니다. 자, 두 번째 판은 역시 좀 입장이 다른 상태로 또 진행이 될 텐데 안종욱 원점으로 또 돌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어깨 위치 또 다시 뺏기고 있는 안종욱인데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경기 자, 시작합니다. 자, 밧다리, 자, 들배지기. 자, 밧다리 버티고 잡채기 성공. 잡채기라. 1대1 동점. 자, 그렇죠. 안종욱 선수 이번에는 승부를 빨리 냈습니다. 네. 네. 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강력한 들배지기를 구사하는 선수는 다양한 벤치 기술을 구사할 수 있다. 그 내용이 지금 안종욱 선수의 경기 모습에서 확인되는데 예. 지금 들배지기를 계속해서 시도하다 보니까 울산강남고등학교 김성재 계속해서 예. 주저앉으려는 모습 여기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예. 주저앉으려는 힘을 그대로 이용해서 잡채기를 네, 성공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힘을 모았네요. 첫 판 연장이 무색할 정도로 좀 빠르게 끝나던 두 번째 판 안종욱 선수가 접수를 했습니다. 자, 장사급 결승 대결 이제 1대1 세 번째 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칭찬을 하고 싶은 게 아주 좋은 예. 경기력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둘 다 1학년 학생이란 그렇죠. 말이죠. 예. 예선에서 2학년, 3학년 선배들을 다 누르고 올라왔어요. 결승전까지. 예. 자, 앞으로 2학년, 3학년, 내년과 후년까지도 기대가 되는 두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또 얼마나 성장세를 이룰지 또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 네. 자, 1학년 선수들의 결승 대결 이제 세 번째 판입니다. 아, 그리고 이 두 선수 모두 기다림이 없는 적극적으로 오, 이제 상대를 그렇네요. 밀어붙이는 공격력. 아, 뭔가 상당히, 좀 새로운 네. 트렌드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아, 네, 예. 장사급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를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다시 삿발을 꽉 움켜쥐고 있습니다. 김성재와 안종욱. 자, 이번 판의 승리자가 우승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한 잡채기 자막이기 삿발 풀렸고요. 미드로 파고 들어가는 김성재. 자, 53초에서 그대로. 다시 가운데로 이동. 자, 지금 안쪽으로 분리해요. 지금 삿발을 제대로 잡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자, 반면 김성재 청사빠 김성재는 이 밑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네, 상대방의 허점을 노리는 이 오금 당기기라든지 뒷무릎치기 가능합니다. 예. 자, 선수들 힘이 많이 빠졌죠. 이제 첫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 힘을 많이 썼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두 선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기회를 엿보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렇다 할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는 두 선수인데요. 약간의 움직임, 하지만 아직은 예, 상대 네. 힘을 가늠하는 중. 자, 이제 10초가 남았습니다. 경기 시간은. 자, 이대로 시간을 네, 모두 흘려보내고 예. 연장전에서 승부를 볼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자, 이렇게 네. 아. 장사급 대결은 네. 네. 일단 둘 다 좀 쉬는 시간을 갖자 이런 의미였던 것 같은데 예, 예. 일단은 지금 청사빠의 이 김성재가 다시 한번 경고를 하나 받았습니다. 먼저 팔을 뺐기 때문에 자, 경고를 하나 받아서 두 선수는 이제 경고가 각각 이제 하나씩 주어졌고요. 연장전은 30초의 시간이 주어지겠습니다. 예. 자, 1대1 동점. 세 번째 판은 이제 연장까지 갑니다. 장사급의 우승을 가리기 위한 승부. 상대 선수들이 새로 하는 청사과 김성재. 야, 정말 이 1학년생들, 고등학교 1학년생들의 대결이 이제 결승까지 오게 됐고 그 결승은 야, 세 판을 꽉 채워 이제 연장까지 왔습니다. 두 선수 굉장히 치열한 접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시작합니다. 자, 들배지기. 자, 안종욱 빨리 처리해야죠. 잡치기. 자, 밀어치기 성공. 밀어치기로. 김성재. 김성재 우승입니다. 어마어마했던 승부 이 대결은 김성재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야, 안정욱 선수도 굉장히 잘했어요. 네, 잘했죠. 예. 아, 안정욱 선수 좀 아쉽습니다. 빠른 예. 승부를 했으면 어떨까 했는데요. 아. 두 선수 모두 땀이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밑으로 파고 내려가는 선수들 미끄러지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야. 김성재 선수 예. 네,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대회 장사급 우승을 고등학교 1학년생 김성재 선수가 차지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주요 전적의 첫 줄을 이제 써내려가기 시작한 야, 김성재 그렇네요. 선수. 야. 평 인삼배 전국 장사 씨름대 1위라는 기록을 이제 본인의 이력에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이 연장 경고를 안고 들어갔던 승부였는데 네. 김성재가 안중욱을 쓰러뜨립니다. 정말 두 선수의 경기 다른 체급에 비해서도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네. 야, 최상관 감독도 예. 네. 그렇죠. 와. 기쁘죠, 지금 예. 선수만큼. 네. 그럼요. 자, 쏟아지는 이 박수 갈채들, 이 우승자를 기리는 상황인데. 야, 개인전 마지막 체급이었죠. 장사급에서 김성재 선수가 정말 긴 승부, 명승부 끝에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개인전의 7체급의 결승전들을 모두 만나보셨고요. 저희는 잠시 후 단체전 결승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증평 인삼배 전국 장사씨름대회 이제 고등학교부 단체전 결승전이 준비돼 있습니다. 역시 이 단체전의 매력이 분명히 또 있는 대결이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개인전은 이 개인의 역량이다라고 본다면은 이 단체전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의 단합, 팀워크가 네, 돋보이는 그러한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송곡고등학교가 부평고등학교를 4-1로 물리쳤고 경남 정보고등학교도 운호고등학교 4-0으로 물리치면서 결승전에 맞붙게 됐습니다. 단체전 결승 심판진입니다. 최성섭 부심과 김주열 부심, 김원식 부심입니다. 먼저 청산발을 매고 출전을 팁니다. 최창국 감독과 이수로 코치가 사령탑을 받고 있습니다. 자, 단체전 두 학교가 이제 입장을 하겠는데요. 청사빠 송곡고등학교 입장합니다. 자, 송곡고등학교 고등부 이 단체전의 강자 중에 한 팀이 있죠. 작년에 우승을 두 번 차지한 전적이 있는 아주 강력한 학교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1번 문부성, 2번 이상윤, 3번 강병호, 4번 김준태, 5번 김지우, 6번 이희창, 7번 김영진 선수 순으로 출전을 하고 자, 이선우 감독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아, 최창목 감독이군요. 아, 이선 코치고요. 네. 대회에서 경상남도 경남 정보고등학교 올 시즌 굉장한 이 우승을 또 쌓고 있는 학교 중에 하나인데 네, 입장합니다. 올해 앞선 세 번의 대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두 번 우승을 차지한 경남 정보고등학교입니다. 앞선 개인전에서도 이제 우승을 했던 두 명의 선수가 있겠고요. 경남 정보고등학교 네, 단체전 그렇죠. 준비합니다. 네. 일곱 명의 선수들. 1번 박수환, 2번 이윤수, 3번 이용수, 4번 황주아, 5번 김남우, 6번 서승호, 7번 김대일 선수 순으로 출전을 하고요. 자, 김진영 감독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작년에 2회 우승을 한 송곡고등학교 네. 그리고 올해 2회 우승을 차지한 경남정보고등학교 간의 치열한 결승전이 펼쳐지겠습니다. 네, 정말 오늘은 괜히 숫자 2가 나온 게 아니네요. 네, 그렇죠. 2와 상당히 인연이 깊은 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단체전은 이제 7명의 선수가 이제 확인하셨던 것처럼 나오는데 네. 네 경기를 네 체급에서 먼저 이제 승리를 거둔 우승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2점 이상 차이로 지고 있는 팀은요 선택권이라는 것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독이 그래서 감독이 가장 강한 선수를 선택을 해서 내보낼 수 있는 단 2점 차이가 나야만 선택권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70kg 이하 경장급 대결 문부성과 박수환입니다.
자, 1번 선수의 중요성은 뭐 매 대회마다 제가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팀의 분위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선수입니다. 네, 문부성 선수였고요. 네, 이어서 박수환. 네, 2학년 학생입니다. 청사파 문부성은. 예. 자, 홍사파 박수환 선수도 역시 2학년 학생입니다. 신장은 170에 체중은 70kg. 들어서 뒤집기를 잘 구사하는 선수고요. 올해 열렸었다. 작년에 열렸었던 회장기 경장급 3위 그리고 이번 대회에서 경장급 3위를 차지한 선수입니다. 예, 최창욱 감독과 김진영 감독. 양 선수 단체전 우승을 향한 대결이 이제 시작됩니다. 1번 선수들 경장급 문부성과 박수환의 대결. 자, 두 선수 모두 경장급에서 지금까지 이제 3위는 기록했는데 아직까지 1위 기록이 없는 두 선수 간의 역시 대결이에요. 예. 중요한 첫 판 시작합니다. 자, 오금 당기기. 자, 들배지기 수고. 넘겨버리네요. 박수환. 박수환. 경남 정부 고등학교에게 일단은 박수환 선수가 첫 판을 가져왔습니다. 네, 시작과 동시에 청사파 문부성이 오금 당기기를 하면서 밑으로 파고 들어갈 기세였었는데요. 예. 자, 이를 가만히 놔두지 않았던 홍사파 박수환입니다. 예. 자, 오금을 당기고 밑으로 들여오려는 이 문부성을 그대로 들배지기를 성공시키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나름 문부성 선수 약간 기습의 느낌이었는데. 그렇죠. 오금 당기기 들어갔으나 자, 들배지기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홍사파 박수환 선수였습니다. 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박수환. 상대가 밑으로 파고 들어올 것을 뭐 예측이나 한 것처럼 바로 들배지기로 첫 판을 가볍게 가져왔는데요. 예. 자, 박수환은 이번 두 번째 판 승리를 가져오면은 첫 점수를 팀에게 안겨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기세를 가져온다. 흔히들 감독들이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예. 1번 선수가 이기게 되면 선수들이 갖는 이제 심리적인 안정감이 상당히 크게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취점이죠. 예. 그렇죠. 예. 선취점 득점. 자, 문부성 선수는 역시 마찬가지로 그 1번 선수고 자, 첫 판을 내줬다라는 그 부담이 분명히 또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제 1번 선수가 중요하다는 거 반대로 이제 본인이 1번 선수인데 1번 선수로서 이제 패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팀에 안겨줄 심리적인 부담을 모두 다 이제 떠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어떤 뭐라고 할까요? 심리적인 부담이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그 두 번째 판이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 문부성과 박수환. 청사파 문부성 선수는 이제 파고 들어가서 상대방의 밑으로 파고 들어가서 뒤집기를 잘 구사하는 선수거든요. 첫 번째 판도 오금 당기기를 통해서 이제 밑으로 파고 들어갈 기회를 잡고자 했었는데 자, 박수환 선수의 들배지기에 첫 판을 그냥 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장급 문부성과 박수환의 두 번째 판 시작합니다. 자, 또다시 자, 들배지기 기습을. 자, 이제 팔을 뺐어요. 자, 들배지기 성공. 자신의 장기로 박수환 팀에게 선취점을 안겨줍니다. 자, 고등학생으로서 정말 이 고급 기술, 멋진 기술 보여준 박수환 선수였습니다. 예. 자, 지금 보통 이제 들어지기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 팀 감독이 이제 반격판도 요청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비슷하게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정확하게 깔끔하게 넘어갔어요. 승부를. 예. 네. 확실하게 승부를 결정지어 버립니다. 네, 그렇죠. 자, 지금도 들어서 강력한 허리힘. 자, 용수철과 같이 탁 튀어 오르는 모습. 예. 그리고 버팁니다. 그렇죠. 상대가 가벼운 체중이 아니거든요. 예, 70kg 정도가 나가기 때문에. 야, 지금은 차영만 예. 네, 경남 정보고등학교 시름부 창단 멤버죠. 네, 하시는 옆에 경기 부본부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창단 멤버로서 이 차경만 부본부장 과연 후배들의 모습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켜볼까요? 네. 예. 본인이 경남정보고등학교의 시름부 창단 자, 1호 멤버인데 하참 후배의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상당히 좀 많은 생각이 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판입니다. 이제 소장급 선수들이 입장을 했습니다. 이상윤과 이은수 선수인데 자, 일단 경남정보고등학교 이은수 선수는 개인전 우승을 또 달성을 했습니다. 네, 이제 4관왕이 올랐죠. 예. 올해 열린 네 번 대회 모두 이제 소장급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있고요. 상대 청사파 이상윤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앞선 이 개인전 경기에서 바로 이 이은수 선수에게 무릎을 꿇고 말았는데요. 예. 네.
자 시도 대항에서 이 이윤수 선수에게 지면서 이제 2위를 차지했던 전적이 있습니다. 항상 예. 이윤수를 위협하는 존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대결이 이번에 또 단체전에서 성사가 됐습니다. 네, 개인전에서도 상당히 많이 만나고 있는 상대이고요. 네,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빠르게 시작. 자, 들배지기, 들배지기, 앞다리 버티고, 다시 한번 버티고, 올리고. 자, 배지기. 자, 꼭 뒤지기 들어가고 있고요. 배지기, 배지기. 잘 방어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현 들고 있습니다. 이은수와 이상현. 지금 사관하게 빛나는 홍사파 이윤수 선수의 야. 멋진 공격들을 지금 예. 다 받아내고 있는 이상입니다. 다시 자 밑으로 파고들었어요. 당깁니다. 자 파고들었어요. 벼치기 성공. 넘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야 이윤수. 자 정말 치열한 네, 승부였습니다. 네. 네. 자 비디오 판독에 들어가는군요. 최창국 감독. 아, 지금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지금 워낙에 치열하게 경기가 펼쳐졌어가지고 예, 예. 네. 아, 밑으로 완벽하게 파고 들어갔고요. 여기서 밀어치기 하는 과정이었는데 아 이현수 선수의 오른쪽 무릎이 닿지 않았을까? 아. 자, 이 부분을 보고 아마 비디오 판독 요청을 한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네, 밑으로 파고 들어서 다리를 잡고 밀어치는 과정에서 자, 아, 네. 충분히 뭐 예. 상대편 감독의 입장에서는 네, 의심해 볼 만한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청사파 엉덩이 가요. 홍사파 승인. 네, 주심의 원심대로 네, 홍사파 이현수의 승리 선언이 됐습니다. 야, 이 첫 판이 정말 굉장했습니다. 네. 첫 번째 판은 이겼습니다. 두 선수가 치열하게 접전을 펼치는지 예. 정말 숨죽이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경기였습니다. 이 들어오는 공격들을 다 받아낼 수 있는 뭐 어떤 이유일까요? 와, 아무래도 뭐 예. 상대방에 대해서 그만큼 잘 알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앞다리 예. 들어가고 뒤로 파고들면서 오금을 잡고 아, 마지막 밀어치기를 하는 모습인데 아. 네, 지금 예. 넘어지는 과정에서 이상윤 선수가 좀 무릎을 봐달라라는 거죠. 그렇죠. 네, 제스처를 감독에게 예. 보냈네요. 그렇습니다. 야, 비디오 판도 끝에 하지만 이 첫 판을 가져온 이은수 선수고요. 아, 올해만 사관왕입니다 지금. 이은수 선수 나가는 대회마다 이 소장급에서 우승을 가져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목표는 올해 열리는 모든 대회에서 우승을 하는 게 전관왕의 목표라고 했는데 야, 계속해서 한번 지켜볼 만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럴 법한 목표입니다. 자 이제 단체전 2번 선수 소장급 이상현과 이은수의 두 번째 대결입니다. 자 1번을 지금 경남정부고등학교가 가져갔단 말이죠. 지금 예. 이 두 번째 선수인데 이은수가 1대0으로 앞서가고 있는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경남정부고등학교입니다. 예. 이상현과 이은수 단체전 소장급 대결 두 번째 판도 역시 자 들배지기 자 빨리 처리를 해야 돼요. 자 들배지기 밧다리 이번에 밧다리로 자 밧다리 성공 쓰러뜨립니다 이은수 자 경남 정보고등학교에게 두 번째 점수를 안겨줍니다. 2대0이 됐습니다. 자 이은수 선수 개인전에 이어서 단체전까지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네. 뭐 치열했지만 2대0 승리를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은수. 자, 확실히 이상윤도 만만치 않은 상대인 건 증명이 됐습니다만은. 그렇죠. 예. 아, 쉽지 않은 선수이긴 해요. 지금 예. 이제 이은수의 독주를 뭐 막을 선수를 꼽자 그러면은 이제 이상윤 선수를 꼽을 수밖에 없는 아, 그런 상황인데 아, 이상윤 선수도 역시 단체전마저도 좀 역부족이었습니다. 예. 자 시즌 4관왕의 단체전까지도 네. 자, 승리를. 야, 이윤수 선수의 역할이 참 큽니다. 아직 2학년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거 아주 주목할 만한 점이고요. 예, 자 이제 세 번째 선수들 청장급 선수 입장하고 있습니다. 강병호와 이용수 선수. 자 일단은 이 강병호 선수도 송곳고등학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개인전에서. 그렇죠. 앞선 경기에서 개인전 우승을 차지했던 청사파 강병호 선수입니다. 예. 자 이제 팀이 송곳고등학교가 2대0으로 지금 몰려가고 있습니다. 자 강병호 선수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을 텐데요. 여기서 첫 포인트를 좀 안겨줘야 될 상황이고 이용수 선수 입장에서는 이 기세를 좀 계속 가져가줘야 되죠. 네 그렇죠.
지금 뭐 이용수 선수도 만만치 않은 게 올해 열렸었던 선수권부 대회에서 청자급 1위를 차지했고요. 예. 선 경기에서는 이제 개인전에서는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2학년생이고요. 네, 역시 이제 저력이 있는 선수다. 이 둘의 경기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예. 3번 선수들 청장급 대결. 자, 팟다리 또 팟다리 갔는데요. 들어갔다 내려옵니다. 호미거리 들어왔습니다. 호미거리 차돌리기도. 강병호. 자, 지금 홍사빠 이용수가 호미거리가 들어왔는데 넘어지나 했는데 강병호 선수가 몸을 틀면서 자 호미거리의 대치기죠. 차돌리기 기술로 이제 한 판을 따내냈습니다. 보시죠. 예. 자, 지금 이제 밧다리 기술 들어갔어요. 본인의 주특기 기술. 예. 자, 들배지기 시도했는데 잘 피했고요. 여기서 호미거리가 들어왔거든요. 맞네요. 슬쩍 차돌리기 기술 성공시켰는데 자, 지금 호미거리 기술의 되치기가 저 차돌리기 기술인데 들어오자마자 지금 네, 되치기 기술이 들어왔어요. 자, 느린 듯 하면서도 상당히 빠르고 표정의 변화도 없고. 예.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까지 송복고 단체전에서 네. 첫 승이에요. 네, 그렇죠. 네, 포인트는 아니지만 강병과 일단은 첫 승을 만들어 줍니다. 강병구 선수 보면은 이제 표정의 변화도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요. 행동도 빠르지 않은 것 같아요. 기술이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빠르지 맞아요. 않은데 네. 희한하게 상대 선수들이 맥을 못 주는데 야. 아, 정말 이 강병구 선수 신기한 선수입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병구와 이용수. 세 번째 선수들 네, 이용수 선수 삿발을 신중하게 잡고 있고요. 첫 번째 모든 기술들이 강병우에게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자, 송곡고등학교가 경남전북에 2대0으로 몰려있는 상태에서 자 바로 시작했고 경기, 자, 다시 들배지기 들배지기 자 올라가지 않죠. 자 버팁니다. 자 밧다리 조심해야 됩니다. 예. 자 들배지기 아, 다리 삿발 너무 많이 잡혔어요. 와, 이용수 그렇네요. 다시 들어보려다가 자, 들배지기 성공! 이용수! 1대1 동점! 아,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야. 지금 강병우 선수에게 다리 삿발을 엄청 많이 허용을 했거든요. 예. 아, 지금 이제 꼼짝없이 당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자, 들배지기로 크게 한 판 가져갔습니다. 사실 유리한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렇죠. 와, 극복을 해버립니다. 지금도 지금 오른다리를 상대방에게 들려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다리 삿발을 너무 많이 허용을 했어요. 예. 아 지금 꼼짝없이 당하나 했는데 아, 들배지기를 크게 성공시키면서 아, 판을 만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강병우 이용수 1대 1이 됐는데요. 승부 예측하기 힘들어지는데요. 예. 아, 강병우 선수 지나 이기나 똑같은 예. 표정. 이용수 1대1 원점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자 경남정보고 자 이용수 선수가 한 판을 더 가져간다면 이제 3대0으로 크게 앞서가고요. 그렇죠. 아 경기에 몰려있는 서울 송곡고를 구해내야 되는 이제 어깨가 무거운 강병우 선수입니다. 예. 자, 굉장히 중요한 승부가 되겠습니다. 두 선수의 세 번째 판. 자 스코어 2대1이 되느냐 3대0이 되느냐 그 기로에 서 있는 두 선수들의 세 번째 판입니다. 자, 아직 2학년 학생이라서 그런가요? 굉장히 앳된 얼굴인 것 같고요. 이용수 선수, 자 강병호 선수, 자 머릿속이 상당히 복잡할 겁니다. 이제 팀이 2대 0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두 선수가 1대 1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판 시작합니다. 자 들배지기 이용수 들배지기 자 여기서 버텨요 뭐 자 버텨내고 뒷걸음치기 성공 성공 이용수 와 강병호를 무너뜨렸습니다. 자 개인전에서 지금 1위를 차지한 강병호 청사빠 선수인데요. 예. 자 이를 맞이해서 이용수 전혀 주눅들지 않고 2학년 학생인데 자 들배지기를 또 뒷무릎치기까지 들어가면서 이게 1승을 더 안겨줘서 경남정보가 이제 3대0으로 앞서갑니다. 그렇죠. 석점차가 됐어요. 자 여기서의 그 힘싸움도 굉장했거든요. 그렇죠. 자 뒷무릎 야. 마지막에 저 뒷무릎치기가 예. 들어갔어요. 뒷무릎치기로서 자, 팀에게 세 번째 점수를 안겨주고 있는 이용수 선수였습니다. 아, 이제 우승자 청사파 강병호 안타깝네요. 예. 본인의 주특기 기술, 밧다리 기술을 한 번도 사용해보지 못하고 예. 네, 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첫
막판을 가져올 때 그 기세가 조금은 있었는데. 네. 수곡고등학교 입장에서는 지금 개인전에서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팀이 2대0으로 몰려 있는 상황에서 한 점이 간절했을 그렇죠. 텐데 거는 기대도 컸을 테고요. 자, 그걸 자, 이용수 선수에게 빼앗아버렸습니다. 네. 자, 단체전 결승전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3대0에서 자 이제 또 경남 정보구에서는 개인전 우승 차지했던 황주하 선수가 올라오겠고요. 이에 맞서는 송곡고는 김준태 선수입니다. 3학년생이고요. 김준태 선수는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지만 올시즌 선수권과 학산배에서 김준태 자 학산배 용장급 2위를 차지했던 김준태 선수요. 상대 황주하 선수 이번 대회 자 이제 어깨가 무거운 김준태 선수입니다. 자 팀이 3대 0으로 지금 몰려 있는 상황이고요. 황주하 선수는 이제 마지막 점수예요. 본인이 점수를 따준다면은 팀에게 우승을 또 안겨주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개인전 이어서 이제 단체전까지도 우승을 맛볼 수 있는 상황 황주하 선수인데. 네. 두 선수 모두 3학년에 재학 중인 선수고요. 전적도 3위와 2위를 각각 차지했던 전적은 있으나 아직까지 1위를 차지했던 전적이 없는 또 두 선수 간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잡채기를 주특기라고 하고 있는 청사파 김준태. 아 경고 나오는데요. 네. 아 주심의 지시대로 삿발을 잡지 않는다고 해서 경고가 하나 주어졌습니다. 두 선수 모두 잡채기가 주특기이기 때문에 역시 자 치열한 어깨싸움을 시작으로 자 경기 시작됐고요. 둘 다 서로의 잡채기를 의식하고 있죠. 그렇죠. 네. 자 들어갑니다. 밀어치기를 시도했던 황주하. 자 체임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황주하와 김준태. 미세한 움직임의 교환이 예. 느껴지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럼요. 네, 밀고 당기고 좌우로 흔들고 지금 미세한 움직임들이 있는데 자 들배지기 자 21초 밀어치기와 들배지기를 한 번씩 주고받았던 김준태와 황주하 10여 초 남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특기 기술이 똑같다 보니까 둘의 승부 쉽지 않습니다. 자 들배지기 들어보고 야, 발 빠졌죠. 자 들배지기 잡채기 황주하. 자, 황주하 선수의 잡채기가 유효했습니다. 자, 두 선수 지금 거의 60초라는 경기 시간을 모두 다 썼거든요. 예. 네, 57초 동안 잡채기를 시도를 서로 해봤으나 마지막에 잡채기로 웃는 선수는 홍사빠의 황주하 선수였습니다. 자, 황주하가 이렇게 되면 한 판만 접수하면 이제 끝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끝까지 57초가 걸렸습니다. 자, 이제 경남정부고등학교는 이제 황주하의 1승만을 남겨두고 있고요. 예.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려 있는 서울 송곡고등학교 이 김준태 선수가 여기서 패하게 된다면 네, 4대 0으로 아주 뼈 아픈 패배를 기록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야, 치열한 승부였습니다. 용장급 대결 김준태와 황주하. 자 후배들의 경기를 또 네, 경남 정보고등학교 예. 씨름부 창단 예, 멤버 차경만 부공장의 모습이 보였는데요. 예. 아마 누구보다도 경남정보고등학교가 우승을 차지하면 기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음속으로. 혹시 경기장으로 뛰어나오는 건 아니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스코어 3대 0입니다. 자 이제 한 판을 가져오면 황주하 선수 경남정보고의 이번 대회 단체전 우승을 이끌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뭐 황주하 선수는 본인에 의해서 우승이 결정되고 청사빠 김준태 선수는 이제 본인이 지게 되면은 이제 기회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결정이 되는데요. 최창목 감독. 아, 네, 표정이 어둡죠. 지금 상대형으로 몰려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김진영 감독 표정이 밝습니다. 예, 네. 개인전 우승도 있었고 연설에 네. 이은서와 황주하 이어서 단체전도 현재 3대 0 앞서 있습니다. 아, 부채급 우승에 단체전의 우승마저 가져간다면 상당히 큰 결과를 얻어가는 거죠. 그렇죠. 승부가 결정될 수도 있는 두 번째 판입니다. 김준태와 황주하. 자 주특기 기술이 잡채기로 갔기 때문에 두 선수 역시 삿바 잡는 과정 쉽지 않습니다. 예. 자 김준태 다시 경고. 네 경고를 먼저 하나 받고요.
두 번째 자, 먼저 김주태가 팔을 뺐습니다. 이번에는 잡채기 정관선택이요. 원점을 만듭니다. 자 이번에 청사빠 김준태 변칙적으로 팔을 먼저 빼면서 허점을 노려서 잡채기 기술을 성공했습니다. 1대1. 자 사실은 굉장히 좀 많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죠. 두 번째 판을 가져옵니다. 김준태 선수가 모두 잡채기로 한 판씩 서로 받았습니다. 예. 자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느냐 김준태 아니면 자 이제 우승으로 가느냐 김준태와 황주아의 마지막 이제 판으로 결정이 되겠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제 팔을 먼저 뺐어요. 이제 빼면서 우측으로 밀다가 상대방의 힘을 이용해서 자 야.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정확하게 적용이 됐죠. 예. 김준태가 상대방을 우측으로 밀자 상대인 황주아는 힘을 반대쪽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 힘을 이용해서 잡채기로 가볍게 한 판을 가져왔습니다. 예. 작용 반작용. 예. 그렇죠. 상대방을 밀면 상대방은 나를 반대 방향으로 밀게 되어 있거든요. 그 힘을 이용해야 됩니다. 세 번째 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태와 황주하. 양 선수 잡채기로 한 판씩 가져갔습니다. 아, 두 선수의 승부도 역시 치열하네요. 예. 네. 자, 1대1로 자, 경남 정보구의 우승이냐 아니면은 서울 성공고등학교의 역전의 발판 마련이냐. 아, 이 두 선수의 마지막 경기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성곡고 입장에서도 0패를 당하기는 예, 굉장히 싫을 겁니다. 그렇죠. 이 4대0 패배는요. 예. 굉장히 좀 뼈아픈 패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네. 그 한 점을 생각하고 있는 김준태 선수고요. 자, 황주환은 스스로가 끝낼 수가 있는 상황. 그래도 이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듯 두 선수가 공교롭게도 주특기 기술마저도 갖기 때문에 아, 예. 시작마저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세 번째 판. 자, 또다시 쉽게 자세를 잡지 못하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자, 또다시 아. 경고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자 연달아 지금 자, 두 선수 모두에게 그렇죠. 이제 경고 하나씩 주었습니다. 예. 주심의 지시대로 자세를 잡지 않는다고 하여서 두 선수 모두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상황. 네, 자, 또다시 팔을 뺐어요. 김준태가 먼저 뺐습니다. 팔을. 그렇죠. 자, 장기전의 형태로 들어가면서 이제 변칙 기술로 승부를 보려고 하는 두 선수인데요. 그렇죠. 자, 밀어내보려 하고 있는 황주하고요. 자, 좌우로 흔들고 있는 김준태 좋습니다. 예. 저렇게 상대를 좌우로 흔들어서 공격 기회를 잡아야 되겠죠. 지금 삿바잡은 위치를 보게 되면은 이제 홍사빠 황주하 선수가 유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 좌우로 흔들면서 자, 그 장자리인데요. 자, 그대로. 31초. 30초에 그대로. 자, 배지기와 잡채기 좌우로 두 선수가 모두 이제 흔들려고 하겠죠. 자, 예. 이제 유리한 삿발을 잡았습니다. 김준태는. 자, 이번에 반대로 황주아가 좀 불리한 위치가 되는데. 자, 쓰러뜨렸다. 공금 당기기를 성공시키면서. 김준태 아주 중요한 필요했던 한 점을 가져옵니다. 기습적으로 지금 5금 당기기를 성공시켰어요. 네. 야, 쉽사리 불러날 생각이 없습니다. 김준태가 팀에게 첫 점수란 격입니다. 자, 성북고등학교 쉽게 불러날 팀은 아니긴 합니다. 작년에 두 번이나 우승을 한 팀이거든요. 그렇죠. 네. 자, 개인전 우승자 황주화를 맞아서 자, 결국은 이 승리를 차지합니다. 김준태. 야, 치열했습니다. 아 정말 이 멋진 경기였습니다. 아 마지막에 저 이 황주아의 오른쪽 무릎을 네. 네 왼손으로 낚아채면서 승부를 냈습니다. 자 역전의 발판이 이제 마련이 되는 것일까요? 야, 중요한 첫 포인트를 이렇게 김준태 선수가 안겨줍니다. 야 사실은 이렇게 끝날 것 같은 상황에서 좀 네. 기사회생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아 지금 경남정보고등학교는 상당히 또 이제 아쉬워하는데요. 끝날 수도 있는 경기였는데. 예. 자 이제 단체전 다섯 번째 선수들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지효 선수와 김남우 선수, 5번 선수들 용사급 대결입니다. 자, 김지효 선수. 네, 청사빠 김지효 선수죠. 2학년 학생입니다. 177에 90kg, 밧다리 기술을 주특기로 하고 있고 작년에 전국체전에서 용사급 2위를 차지했던 전적이 있는 선수입니다. 예. 자, 여기서 김남우 선수입니다. 홍사빠. 역시 2학년생이고요. 네, 그렇죠. 신장은 180cm, 체중은 190kg, 잡채기를 주특기로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올해 열렸었던 시도대항에서 용사급 1위를 차지했던 전적이 있는 김남우 선수입니다. 청사파 김지우 선수는 아직까지 1위를 차지한 전적은 없고요. 2위와 3위를 차지한 전적은 있는 선수입니다. 예. 자, 추격의 불길이 시작이 되느냐 혹은 김남우가 끝내버리느냐. 자, 먼저 팔을 뺀 김지우 안다리. 자, 들배지기, 들배지기. 그렇죠. 자, 들배지기 성공. 팔을 빼고 결국은 들배지기로 마무리. 김남우 첫 판을 가져왔습니다. 같은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제 경남 정보구에서는 또 한 판을 가져오면은 우승으로 네, 끝날 그렇죠. 수 있고. 지금 네 이제 아주 유리한 또 위치를 잡았습니다 경남 정보고. 그렇죠. 경남 선수가 한 판을 먼저 가져오면서 이제 한 판만 더 가져온다면은 네, 4대 1로 경남 정보고 당구가 쟁평 인삼배 타이틀을 가져오게 되겠죠. 자 반대로 송곳고가 만약에 가져오면 이제 한 점 차로 줄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또 팽팽해진다는 말이죠. 네 그렇죠. 경남 정보고는 지금 김남우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김지우 선수가 승리를 가져온다 그러면은 이제 승기가 넘어올 수도 있습니다. 서울 성곡고등학교로. 예. 자, 그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 선수 김남우 선수입니다. 네, 지금 앞서 있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김남우 선수 상당히 긴장한 표정이 명확한데요. 예. 그만큼 이제 본인의 선에서 이 승부를 좀 마무리 짓고 싶겠죠. 아무래도 김남우 선수 입장에서는. 예. 김지우 선수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1대 0으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진다면 자 이제 우승 트로피는 경남 정보고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스코어 3대 1에서 맞서 있는 두 학교고요. 이제 김지우와 김남우의 대결. 신중하게 삿발을 잡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함께 일어섰고 두 번째 판. 들어갑니다. 자, 밧데리. 밧데리. 어, 버텨요. 버팁니다. 들려지기, 들려지기. 잡채기. 넘겨버리는 판 잡채기. 경남 정보고등학교의 우승입니다. 이 인간 탑사키 세레머니를 하고 있는 경남 정보고 학생들. 예. 자, 올해 들어서 이제 세 번째 우승을 경남 정보고등학교가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김남우 선수가 김지후에게 결국은 또다시 승리를 거뒀고. 자, 이렇게 4대 1의 포인트. 자, 경남 정보고등학교가 제23회 증평 인삼배 전국 장사 시름대회 고등학교부 단체전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우승이에요. 예. 올해 이 경남 정보고의 독주 어느 학교가 막을 수 있을지 이것을 지켜보는 것도 올 한 해 이 씨름 관전의 재미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네요. 기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예. 자, 마지막 김남우 선수 들배지기 위한 잡채기로 팀의 우승을 안겨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네, 우승 세레모니. 자, 지금은 이게 피아식별이 네. 아, 같은 팀 선수를 이제 축하를 하러 달려와 주는 상황이었고. 아, 너무 많이 예. 들려 올라갔어요. 네, 김지우 선수가. 예. 자, 여기서 아차 하는 거죠. 네. 네. 도망가 보려고 했으나 피할 수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아우, 이 장사급 선수가 올라가면 상당히 또 아래까리면 피곤할 텐데. 네. 자, 이렇게 우승의 순간 그 기쁨을 만끽하는 장면들인데요. 자, 네. 김남우 선수가 해결을 해줬습니다. 자, 김지우 선수로서도 참 아쉬운 이 시간들. 그렇죠. 아, 조금만 자기가 잘해줬으면 우리 팀이 역전의 발판 삼아서 우승을 노려봤을 수도 있을 텐데 이런 후회가 많이 들 겁니다. 하지만 뭐 잘 싸워줬습니다. 아, 그럼요. 김지우 선수도. 예. 네. 그리고 뭐 송곳고등학교 작년 우승 2회 아닙니까? 아유, 언제든지 뭐 우승을 할 수 있는 저력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야. 훈련 열심히 해서 아, 박수환 선수가 날아서 넘어뜨렸군요. 네. 예. 순식간에 자 김진영 감독 역시 네. 예. 김진영 감독 승자의 여유가 보이는 웃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네. 그리고 아, 경남 정보고등학교 씨름부 그렇죠. 예. 창단 멤버 차경만 부본부장 흐뭇해하는 모습 예. 느껴지네요. 네. 예. 자, 제23회 증평 인삼배 전국 장사 씨름 대회 단체전 고등학교 우승을 차지한 경남 정보 고등학교 선수들입니다. 자, 이상세 대한 씨름 협회 이사께서 자, 우승 시상을 해 주겠습니다. 제23회 증평 인삼배 전국 장사 씨름 대회 고등학교 단체전 우승
주장을 맡고 있는 황규하 선수에게 상장을 수여하겠습니다. 예. 대표로 황규하 선수가 우승 유일한 3학년생이었고 이제 2학년이 주축이에요. 네, 그렇죠. 이제 2학년들이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제 경남정보고등학교가 또 주목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3학년이 황규하 선수 지금 대표를 예. 받고 있는 선수 앞서 이제 상장을 받았던 선수고 나머지 학생들이 2학년으로 그러니까요.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멤버 그대로 올 한 해 대회도 치르고 내년에도 이 멤버가 그대로 또 대회를 치르게 되거든요. 예. 근데 2학년이 주축이 돼서 구성된 팀인데 올 지금 대회 독주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 독주가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아주 강한 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최강자로 이제 군림을 할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을 또 마련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상장과 트로피 메달이 또 수여가 됐고요. 또 자. 그리고 충북 인산 농협에서 3세트를 아, 네. 이제 증평이니만큼 선수들에게 인삼 선물 세트가 또 수여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상이군요. 네. 네. 총 몇 뿌리가 들었는지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아,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독주를 하고 있는 경남 정보군데 이 인삼마저 먹고 네. 또 힘마저 더 받는다면은 아, 이 경남 정보고등학교 막을 학교가 올 한 해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네. 자, 김진영 감독에게도 상패가 수여 되겠습니다. 자, 우수 지도자상이 수여가 되겠죠. 예. 대회에서 소속 단체가 우승할 수 있도록 투철한 지도력을 발휘하였기에 이 패를 드립니다. 아, 정말 개인전에서도 두체급 우승이 있었고 이제 단체전까지도 네. 자, 송곳고 상대 4대 1 우승을 차지한 경남 정보고등학교. 특히나 이 이은수 선수와 황주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예. 개인전 우승, 그다음에 예. 단체전 우승 2관왕에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네. 정말 이제 우승을 이제 세 번째 하니까 네. 뭐 승자로서의 여유가 네. 너무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야, 오늘만 우승 세 번입니다. 네, 오늘만 또 우승 세 번이고요. 예. 야, 마지막 순간이죠, 김나무. 네. 아. 자, 지금 승리의 세레모니를 하고 있는 경남정보고등학교 모습이 그렇죠. 보이고 있는데. 예. 자, 이 기쁨 그대로 또 어떤 감정들을 느끼고 있을지. 야, 이 순간 정말 네. 대단한 예, 감정적으로 할 텐데요. 글쎄요, 뭐 매번 해도 기쁜 게 우승이긴 한데 예. 자, 세 번째 우승 어떤 기분일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그렇죠. 김희주 아나운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와주시죠. 네, 단체전 우승을 차지한 경남정보고등학교 이은수 선수와 감독님과 인터뷰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압도적인 승리로 이렇게 세 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우선 감독님. 승리는 해도 해도 좋잖아요. 이번 예. 승리는 또 기분 좀 어떠신가요? 올해 상관왕 너무 제 실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날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감격한 듯한 예. 이런 모습인데요. 이은수 선수는 또 특히 개인전도 우승을 하고 단체전도 우승했습니다. 소감 좀 어떠세요? 좋습니다. 그게 단가요? 예. 이은수 선수는 또 이 개인전을 보면 정말 여유 있게 승리를 거둔 반면에 또 단체전은 약간 치열하기도 했었어요.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게 달랐어요? 그냥 힘들었던 것 같아요. 힘들었지만 이겼기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감독님, 이은수 선수가 너무 말을 짧게 해주는 것 같은데 감독님이 좀 더 칭찬으로 좀 길게 한번 풀어볼까 해요. 이은수 선수는 어떤 선수인가요? 우리 이은수 선수는 제가 지도 생활한 25년 됐는데 이때까지 만난 선수 중에 최고의 기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 같습니다. 근데 실험만 잘하고 다른 거는 못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착하고 열심히 하고 정말 뛰어난 선수입니다. 다음 답변을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감독님께 하나 더 질문을 드릴게요. 이번 단체전도 아주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긴 했는데 사실 뭐 위기도 있었고 또 압도적인 면도 있었단 말이에요. 예. 단체전 승리를 좀 확신했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였을까요? 처음부터 뭐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첫 대회 때, 네. 두 번째 대회 때 이게 조금 어렵게 이렇게 우승을 했었는데 그 뒤로 가면서 우리 선수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기량이 더 향상된 걸 느끼고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대회는 확실히 상관을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 첫 판을 따낼 때부터 승리를 확신을 하셨다고 얘기를 예. 해주셨습니다. 아, 개인전 때 감독님께 또 경례 세레머니를 하시더라고요. 이 경례 세레머니의 의미는 좀 뭐였을까요? 아무 의미 없었고 그냥 하고 싶었습니다. 혹시 지금 카메라를 보면서 다른 세레머니 좀 하고 싶은 게 있나요? 아니요.
아니 평상시에 학교에서도 네? 항상 만나면은 거수경례를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평소에도 자주 하던 걸 이렇게 승리를 거둔 다음에 또 의미 있게 해봤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단체전 우승을 하고 또 3관왕을 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긴 하지만 또 2학년으로 대다수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네. 이 단체전 3관왕에 더욱더 의미가 있는 것 같거든요. 2학년이시잖아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떠세요? 저희한테 약속한 거 기록 정보고등학교. 저희 정보고등학교 기록을 제가 깨기로 했습니다. 네? 정보고등학교 기록을 깨기로 했습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우리 정보고등학교가 이번에 단오장사의 송영천 송영천 선수가 네네. 올해 졸업한 송영천 선수가 저 한라장사를 했거든요. 1학년인데 그리고 저 이기수 선 전 김기수 선수 정종진 선수가 고등학교 때 8관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4관왕째인데 그 기록을 깨기로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정관왕을 목표로 한다고 들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정관왕에 대한 얘기까지만 나눠볼게요. 혹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좀 어떠신가요?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왜 힘들 것 같죠? 그냥 힘들 것 같아요. 아, 이 부분은 뭐 올해 대회를 치르면서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감독님 마지막으로 선수들에게 한마디 카메라 보면서 전해주시고 인터뷰 종료하겠습니다. 아, 예. 우리 선수들 너무 자랑스럽고 잘 따라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사랑합니다. 네, 다시 한번 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남정보고등학교와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예. 아, 네, 뭐... 이 기쁨의 순간들을 만끽했던 선수들이었고 아 김진영 감독의 뭐랄까 부가 설명들이 이제 또 들어오면서 네. 많은 또 이해가 됐어요. 네. 아 이 선수들이 아, 훈련에만 열중한 나머지 이 인터뷰 대비를 하지 못한 것 같네요. 네. 아 본인이 충분히 기뻐하는 것 같은데 그 기쁨을 이렇게 말로 잘 표현을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 우승인데 네. 세 번째 우승이라도 네 번째 네. 우승이라도 다섯 번 해도 기쁠 것 같아요. 우승은 자, 네. 참 굉장한 또 경험치로 또 쌓일 선수들의 이번 대회 우승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지금 단체전 사실 이 1년에 한 번 대회 이게 우승을 하기도 쉽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 이제 세 번이나 우승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자, 이 기록도 쉽게 깨지지 않을 기록일 것 같은데. 예, 반면에 송곳고 입장에서도 참 이 또 한 번의 이 뭐랄까요? 올 시즌의 어떤 그 네. 변곡점을 마련하고 싶었을 텐데. 그렇죠. 아마 이제 앞으로의 경기는 이 경남 정보고의 연속되는 우승을 어느 학교가 저지하느냐, 그리고 이 학교를 저지하기 위한 다른 고등학교 팀들의 이제 추격전이 상당히 이제 볼만한 그런 대회들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뭐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정말 이 고등학생들의 성장이 올해 초반부터 정말 눈에 띄게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제 성장도 앞선 경기에서도 이렇게 봤지만 아래 체급에서 뛰다가 이제 한 체급 올려서 출전을 하는 선수들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신체 성장 속도가 빠르다라는 것이고요. 선수들의 기술력도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서 본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흐뭇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내일은 역시 1시 55분부터 이번엔 대학교 선수들입니다. 역시 기대가 되는 경기예요. 네, 그렇죠. 이 학생 씨름의 최강자 그다음에 최고 기량 수준에 올라가 있는 대학부 경기니만큼 내일 대학부 단체전 경기도 상당히 볼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일도 씨름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역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펼쳐진 고등학생 선수들의 개인전 결승전 그리고 단체전 결승전 중계방송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김희주 아나운서 리포팅해줬고요. 김보겸 해설위원 캐스터 손흥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